16년 만에 재출시된 포켓몬빵 인기가 뜨겁습니다. SPC 삼립 주가 역시 신고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포켓몬빵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심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 포켓몬빵이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최근 MZ세대 중심의 소비자들이 포켓몬빵을 사기 위해 편의점 오픈런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편의점 순회나 예약 구매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풍은 포켓몬빵 품절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켓몬빵은 지난 1998년 출시돼 2006년 단종된 제품으로 한창 인기를 끌었을 땐 판매량이 월 평균 500만 개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16년 만에 재출시된 포켓몬빵은 재출시 20여일 만에 470만 개가 팔렸습니다. SPC 삼립 신제품의 동일 기간 평균 판매량보다 6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과거의 열풍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빵의 인기 비결은 빵 속에 들어있는 스티커 띠부띠부실. 이 띠부실은 159종의 다양한 캐릭터로 구성돼 있어 소비자들의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열풍은 SPC 삼립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7만 원 수준이었던 주가는 최근 10만 원 수준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포켓몬빵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로 쏠립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포켓몬빵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실적 전망도 양호해 주가 흐름이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매년 최대 매출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SPC 삼립의 올해 매출 전망치는 3조 1132억 원.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21.6% 급증한 8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회사 측도 포켓몬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SPC 삼립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포켓몬빵과 띠부실 종류를 추가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2차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세계 곡물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SPC 삼립 주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포켓몬빵 열풍이 원자재 이슈마저 상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